Hey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계속해서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는데요. 모의 투자를 통해서 해볼 텐데,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분봉 매매를 할 텐데, 여기 하단이 1봉이고요. 그 다음에 30분봉, 5분봉, 1분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1분봉으로 보게 되면 흐름을 자세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할 때 더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분봉으로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나 대전제는 1봉이다. 1봉이 보면 지금 하락 추세, 끝내주는 하락 추세에서 겨우 이중 바닥, 바닥을 겨우 지지하는 하방 경직이라 그러죠. 하방 경직을 이루고 있으나 밑으로 쳐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될 것인지 분봉을 통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오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저유가를 주장하고 있어요. 시장 논리에 맡겨둬라. 왜 뭐 감산하고 자시고 하냐, 그런 의견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고, 자,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왕세자 측근이 카슈끄지라고 반정부 의견을 내는 기자를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통화를 19차례나 왕세자 측근하고 했다는 살해범이 통화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서 상당히 왕세자 측근이 코너에 몰리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럽니다. 잘 모르겠고, 사우디 너 그냥 감산 안하고 그냥 저유가 이렇게 하는데 동참하면 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우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자꾸 빠지게 되면 이제 50달러 선이 마지노선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OPEC 그리고 비OPEC 국가 10개국 정도를 같이 해서 OPEC 플러스라고 돼 있던데, 감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도 뭐 시원찮습니다. 밑으로 쳐지려고 하고 있어요. 경기 둔화의 신호가 될 수 있는 게 유가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이 돌아가고 이렇게 설비 투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공장이 막 돌아가면 기름이 더 필요하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올라갈 텐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 둔화되고 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기름 수요도 줄어들고, 난방만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날씨 추운데도 좀 기름 아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기름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그냥 생각해보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일머니,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오일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다른 회사 투자도, 다른 나라 투자도 하고 하는데, 그 오일머니가 묶여버리면 투자가 활성화 안되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매매할 거냐, 상당히 조금 애매하긴 애매해요. 여기 30분 봉으로 보면 50달러 인근이 지지권인 게 또 한 번 더 확인됩니다. 이거는 단기 추세선이었으니까 제외시키고요. 제외시키고, 자, 단기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꺼도 되는데, 여기 정도로 기준을 해서 추세선 꺼도 별 무리 없습니다. 추세선을 꺼야 돼요. 이러한 추세로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또 추세선 이렇게 또 꺼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 그죠? 그래서 급격하게 하락하던 이 추세를 돌파했으면 끝까지 상승 추세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를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도 되는데, 대략 그냥 여기를 잡아보죠.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면서 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를 안 끼고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힘없이 여기 무슨 라인? 넥 라인을 대번 그냥 대박으로 깨졌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겁니다. 하락 추세 다시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가는 또 하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자, 그러면 50달러의 지지권과 여기 단기 저점 50.35 있죠. 여기도 의미 있으니까 여기 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에도 50.84 여기 위에 다 저항입니다. 그죠? 여기가 지지의 역할을 했었는데 여기가 깨져버리면 저항으로 바뀐다고 대박겠죠. 이것도 올라가면 여기가 튕겨 내려올 저항의 여지가 많으니까 50.84 정도까지 반등하면 매도 한번 때려보겠다. 여기 정도 오면 매도 한번 들어가 보겠다는 게 지금 현재 전략입니다. 원래는 한 30분 정도 지켜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 없는데 30분 동안 지켜보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한번 타이밍 잡아볼 겁니다. 자, 여기 추세선, 또 여기 추세선 깨졌기 때문에 여기 인근 가면 이제 저항 받을 거예요. 여기 인근 중요합니다. 이렇게 딱 꺼놓고 시작합니다. 여긴 지지돼야 된다. 아, 눈 따고. 아니, 거거 이야. 요새는 머리 투자 안 하나? 밤에? 한동안 올리더니. 잠깐만요. 눈에 약 좀 넣을게요. 눈 따고. 생각하니까 아까 앞에 맨 처음에 댓글 남긴 친구가 좀 기분 별로네요. 한 번씩 들어오는 사람이거든요. 말로는 형형 이러면서 진심으로 한 이야기인지 비꼬는 이야기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 시도 나와도 아직까지 하락 추세거든요. 여기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매도 때릴 거예요. 죽만 먹곤 사니. 나도 임플란트 핸드가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불편하긴 불편한데 두 개를 달아서 했는데 밑에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좀 힘든 게 있는데 자 음악 간단하게 잔잔하게 틀어놓고요 시작해보죠. 이가 아프면 아프지. 여기가 지금 깨진 저점이거든요. 밀리려고 폼 잡고 있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여기도 저항이거든요. 일단 하나 삽니다.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올라와도 추가합니다. 저항권이니까 하락 추세니까 이거 깎으려 하면 매수 21선에서 이거 깎으려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깎으려. 리버스 차트 있지 않습니까? 20일 지지받아서 샀는데 깨져도 밑에 60일선 있으니까 여기서 추가한다 하는 내용하고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 옵션 다른 거 없습니다. 매매의 기준 똑같고 만기가 있다는 게 다른 것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에서 공매도, 매도 먼저 때리고 환매수에 넣는 그 과정이 선물은 있다.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자, 흐름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괜찮아요.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선물 펴놓으니까 그냥 시청자가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리네. 이거 배울 거 있는 건데 진짜. 선수급 트레이딩을 해내는 닥터케이 방에 선수급들은 다 이거 좀 많이 봤어요 전부 다. 나중에 보면 분봉 매매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근데 올라가네. 야, 곤란한데. 요즘 벌써부터 막년에 하는가 며칠 전에 횟집 갔는데 손님 억수로 많더라고요.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벌써 12월하고도 지금 며칠입니까? 와. 13일이죠 오늘. 그죠? 야. 1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닥터케이는 2018년도는 미친 듯이 방송하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레이첼, 야, 낮에 공부한다고 힘들면 밤에 이거 잘 봐도 봐. 그러면 도움 된다. 야, 좀 애매했는데 돌파하네. 여기까지 올라가면 손실 좀 있거든요. 여기 올라오면 두 개 세 개 더 추가해가지고 평균 단가 낮춰보고 더 돌파하면 손절합니다. 쉽게 말해서 추세 방향은 조금 손절을 레인지를 약간 넓혀도 돼요. 제가 이거 하락 추세 아닙니까? 매도 때렸어요. 위에 올라가도 여기 저항권이 있거든요. 여기서 못 넘어가는 게 70% 이상입니다. 어느 날 올라가거든요. 그럼 손절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상승 방향으로 잡았잖아요. 20일 돌파한다고 살 수 있다고 말했던 아모레퍼스픽이나 그죠? 이런 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역추세기 때문에 여기 깨지면 바로 던져야 됩니다. 짧게 딱 잡고 여기 깨지면 던지겠다. 20일 지지하는 거 보고 들어갔으니까 내가 기준으로 잡았던 21선 이탈하면 바로 던져야 돼요. 역추세기 때문에. 안 그러면 밑으로 박살나요 잘못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추세 방향은 약간 레인지를 더 넓게 잡아도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때렸으니까 여기 저항권이니까 다시 권에 왔을 때 매도 때리면 약간 빠져놓을 구멍이 있는데 여기 하락 추세인데 짧게 보고 20일 돌파했다고 상승 추세로 들어갔다면 여기 깨지면 아장나기 때문에 짧게 던져야 된다고요. 그거 다 참고하셔야 돼요. 이재훈님은 초대하고 싶은데 공부 댓글이 하나도 없던데요. 공부 댓글 없으면 초대 안 해요. 같이 하고 싶으시면 채팅방에서 같이 하고 싶으시면 공부 댓글 남겨주십시오. 아, 레이첼은 처음 봤나 이거? 자, 닥터케이가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말로 나불나불 잘도 하더만 실제로 하는 건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대로 깨지는지 개판치면서 깨지는지 뭐 보시면 돼요. 하락 추세여서 하락에 때렸습니다. 올라가면 손절하면 돼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손절할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 없죠, 그죠?
부자가 좀 이상해요. 모니터링 한번 해봐야지. 잡음이나 웅웅 거리거나 소리 이상하다. 있다 없다. 없다. 들을만 하다. 7번 눌러 예이야. 아니다. 이상하다. 소리 좀 이상하다. 아아 책책이야. 없네요. 깨끗합니다. 왜냐면 이어폰 잘 안 꽂고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줄 알고 신나게 했는데 방송 들으면 웅 하고 이러면 짜증나요. 그러니까 잽싸게 또 조치했습니다. 마이크 선 바꿨어요. 레이첼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성격이 조금 꼼꼼하기도 한 것 같고 논리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 열심히 해보세요. 레이첼 이름도 이쁜 영희 잊으라 했는데 영희 여러분 영희는 정보장교 출신입니다. 이야 멋지잖아요. 저 여성인데 야 생각만 해도 멋질 것 같은데 자꾸 올라간다. 올라가면 어떻게 하면 된다? 손절하면 돼. 나중에 손절할 거예요. 손절 잘 해내고 그 다음 다시 만회해내고 이러면 돼요. 손절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연습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레이첼 케이야. 나도 킴이거든. 자, 추세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하락 추세잖아요. 올라가는 거는 힘겹게, 아니고 막, 올라가는 건 힘겹고요. 빠지는 거는 세게 빠지는 게 특징이에요. 하락 추세. 근데 지금 세게 올라갑니다. 아, 손절해야 되겠다, 이거. 잠깐만요. 손절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게 못 넘어가죠 지금. 여기에 볼린저 밴드 그죠 확장됐으면 약간 왔다갔다 하면서 수축기간이 좀 필요한 거거든. 원래 대밀리죠.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분명히 시나리오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와도 여기 인근까지 안 갔는데 여기 벌써 대밀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 추가합니다. 일단 맞지? 남영이도 K잖아. K패밀리. K패밀리만 새로 또 하나 결성할까? 라이딩 너도 왜 요새 그거 안 남기지? 아 요새 공부한다 그랬지? 공부 열심히 해봐. 라이딩 되게 마음에 들어. 야 뭔가 조직원으로서 한몫하겠다는 야 순수한 마음으로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뭔가 느껴져. 마음에 든다 진짜로. 양케 넌 양 제이잖아. 제이 스치는 바람에 세율이는 이름 뭔지도 난 모르겠다. H잖아 H. 아 바로 바꿨네. 라이딩 K 제발. 그게 쉽게 말하면 그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
닉처럼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K 붙이면 이제 전부 다 이제 닥터 K 이제 패밀리라는 이제 인증 비슷하게 이제 하는 건데 밑으로 쳐집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간 거 힘겹게 올라가고 빠지는 건 급하게 빠져요. 지금 급하게 빠지죠. 이거 하나 더 추가 일단.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올라간 거 힘겹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추세대로 가는 거는 가파르게 원래 관성대로 원래 가속도는 좀 안 맞겠죠. 원래 관성대로 가려는 방향대로 강하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래 실었는데 이제 위로 띄우면 망하는 거죠, 이제. 그죠? 그러면 손절을 걸어야 되는데 아, 매틱을 거느냐 이제 그게 문제네요. 여기가 딱 저항권이거든. 30티기는 좀 길긴 한데 여기 돌파하면 손절을 걸어놨어요. 우리 방에 재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기 빅플로는 디자인이라고 적었는데 패션 디자인인지 무슨 디자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우리 양양이가 패션 디자이너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또 같은 업종 있는 사람 또 만난 거잖아요, 그죠? 라이딩 K. 스피드가 생기. 이러면 곤란한데. 일단 압축 과정을 조금 거칠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 밑으로 조금만 쳐지면 플러스권 되니까 일단 여기 평상시 이야기들 하면 20일 깨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밀리면 적당히 끊고 나올 겁니다. 저는 되게 짧게 해요. 여기 선물 옵션 할 땐 되게 크루드 오일 할 땐 되게 짧게 합니다. 왜냐하면 막 바다바다 움직이기 때문에 길게 못 들고 와요. 뭔가 다 토해냅니다. 라이딩이가 이야기하잖아요. 스피드가 생명이라고. 스피디하게 사고 팔고 합니다. 양양아, 오늘 너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냐? 기차표를 끊었다던데 어디 갔다 왔냐?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인근에 벌써 대놨어요. 그죠? 지지권에 혹시 지지할까 싶어서 팍 들어올리거든요. 체결되면 그냥 굿입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4개 중에 3개는 딱 걸어놨어요. 좀 더 올릴까? 야, 66.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안 깨지는 게 중요해요. 불안하네요.
그래. 여기서 연습 계속 해봐.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실전하지 말고 이거 모의 투자 계속 해봐라니까. 판단이 엄청 빨라지고 상당히 빠른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당히 도움된다, 이거. 너 투잡으로 내가 키운다 했잖아. 너 낮에 일하고 밤에 이거 해가지고 일당 벌어. 20만 원만 딱 벌어, 일당. 한 달에 400이다. 연봉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400 벌면 주가로 더 버는 거잖아. 괜찮다. 짭짤하다, 그거. 너될 때까지 내가 케어할게, 라이딩아. 너의 순수함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연습해, 연습해가지고 한 번씩 내려와. 너 편할 때 미리 약속만 하고. 금요일 날, 예를 들면 금요일 날 하루 월차 딱 내고, 연차 내고, 금요일 날 아니면 반차 딱 내고 저녁에 한 8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딱 오는 거야. 9시부터 네가 하는 거 내가 옆에 체크해 줄게. 네가 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네가 하는 거야. 그냥 난 뒤에서 네 어떻게 하는지 딱 지켜봐 줄게. 그러면서 레슨 해 줄게. 야, 씨, 끝내주는 거 아니냐? 비싸다 그런데 얼마 낼래? 비싸다. 네 마음 받을게. 네 마음보다 더 비싼 게 어디 있겠냐? 야, 멋진 말 아니야? 우, 어? 양이 니도 와. 노트북 딱 들고 와. 그래가지고 옆에 딱 앉아가지고 둘이서 하는 거 내가 뒤에서 딱 볼게. 응? 그래가지고 깨질 때마다 그 옆에 골프 연습하는 거 있거든. 참 이상한데 들어가. 깨질 때 들어가. 깨지면 아무 말안 해. 삽질하는 거 이상한 거, 어? 이상한 거 해가지고 깨지면 이제 한 대씩 맞는 거지. 신문 나는 거 아니야? 어? 모의 투자 훈련 중 골프채로 때리다. 아이고 참 웃긴다 웃겨. 야, 농담일 것 같아. 오라고. 나는 그 정도 열정을 가진 사람 좋아해. 노트북 딱 들고 오라니까. 하겠다고 딱 열이 가지고 달라드는 사람 좋아해.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 진짜 싫어해. 그래가지고 여자 조 맞으면, 두세 명 맞으면 금요일 마치고 트레이딩 좀 하고, 응? 뭐 맥주 한잔 마시고 저번처럼 또 호텔 하나 잡아가지고, 응? 여자들 혼자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두세 명조 맞춰가지고 쉬었다 가고 그러면 되잖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해운대 바닷가도 구경 갔다. 해운대 가가지고 홍킴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왔는데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해운대 사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잠깐만 이거 하나 뺀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밑에 더 처진다. 일단 빼. 당첨 밑에 더 주문 내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대박 깬다 아이가. 이거 경상도 사투리 발음 안 되겠어. 밀수 일단 하나 주문이 팔았어. 체결되었습니다. 뭐라고? 올라간 거 시부지하게 힘없이 가고 내려간 건 대박 깬다고. 잠깐만, 이왜 여기 지지대잖아. 여기 그지? 지금 말 더듬고 있어. 흥분했어 지금. 말 더듬고 있어 이거. 밀수 주문이 체결되어 밀수 주문 접수 완료되어 밀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일당 20만 벌기 저뭐다돼 간다. 한개 조금 더 들고 가볼란다. 내가 주식에 미친 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같이 미치면 시너지 있는 거예요. 자, 영어로 하면 fucking crazy. Yo man, fucking crazy? Yeah, I'm 밀수 주문 crazy, 접수 man. 완료되었습니다. 안 미치고 한 분야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쳐야 돼요, 미쳐야. 성공한 사람 치고 안 미친 사람 취소 없어요. 주문 접수 옆에서 미친 완료되었습니다. 놈이라는 소리 다, 한 번쯤 다 들어본 사람들이 다 성공합니다. 제발 틀렸습니까? 실렁실렁 하는데 어떻게 성공해요? 성공 못해요.
골프 채. 야, 창우야, 너 아까 주말인 줄 알고 올랐는데 못 오겠다고 미안해서 전화했는 모양인데 괜찮다. 너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어? 네 편하고 네 일정 맞춰서 오는 거지 뭐. 응? 상관없다. 에이? 너도 와라. 골프채 딱 준비해 놓을게.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금지어. 창우는 나한테 죄송하단 말 하지 마. 이제 그냥 고맙습니다 정도 하든지.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저 창우 오스카가 저 고속도로에서 죽을 뻔할 때 저번에 우리 1박 2일 강연회하고 양양 선수하고 제가 대전에 내려다 픽업에가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대부도까지 다시 데려다 주면서 가다가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졌어요. 밑으로 팍 빠지죠. 일단 하나 들고 있습니다. 아까 지수 아 지수님인가 딴 분이구나 박기영님이죠. 잘 가는데 왜 다 던지냐 그 이야기예요. 다 던져요. 하나 들고 있잖아 지금. 왜 이거 깨면 밑으로 대박 빠질 수 있는 게 보이거든요. 6점 몇 프로 막 올라가는데 다 던졌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 던지면 안 돼요. 하나 아야 땡기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들고 있다 땡기면 그냥 다 청산해버립니다. 밑에 추가로 빠지는 건 실패했잖아. 들어올리면 위로 갈 수 있어요. 일단은 트레이딩 한번 끝냈습니다. 17만 5천원 불었습니다. 일단 그런데 내려가면서 어차피 식사하실 거니까 휴게소 같이 식사하게 전화 주십시오 하고 전화했는데 그거 차 퍼지기 전이었거든요. 차가 갑자기 시동이 딱 꺼지면서 야 뭔가 이상했어요. 그거 만약에 갓길도 조금 삐딱이 세웠어요. 시동이 꺼져가지고 핸들 만약에 묶이면서 벽에 박고 뒤에 2차 3차 충돌 왔으면 저 없어요. 저 죽었을 겁니다 아마. 야. 그런데 내려가던 길 다시 돌아와서 곧 죽어도 양산까지 데려다 준다 해가지고 오스카가 대전 살거든요. 대전. 야, 제가 진짜 감동 먹었어요. 진짜 가면서 이야기 저기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그죠? 동생 하기로 했습니다. 순수한 마음도 참 마음에 들고 아, 못 드는 사람 좀 있구나. 야, 다시 빠진다, 이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반등 실패하고 다시 밀리는 거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죠? 이거 뭐 단기 넥라인 깨졌잖아. 반등한 데 되는데 반등 못 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어. 47까지. 이런 판단을 빨리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빨리 해내면 좋은 겁니다. 속도 빠르죠? 주식보다 훨씬 빠르죠? 우리 오스카가 막내인데 대답할 때 그러면 그 대답하는 게 귀여운 줄 알아요? 다른 게 귀여운 게 아니라 네. 네 이럽니다. 사람이 참 순박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막내인 줄 대본 맞췄어요 제가. 참. Thank you my bro. 아마 내 기억으로 아마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것 같다. 너 인연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도 야 그게 보통 일이냐. 자기 집 대전인데 양산까지 내태워다 주고 다시 갔어요. 야 거기다가 어쩐 줄 알아요? 잠깐만 이야기 좀 할게요. 자꾸 카메라 무인 카메라 꺾는 그거 안 끊겼냐 너? 너 스티커 안 끊겼냐? 그 스티커 끊는데 자꾸 손대요. 그래서 아니 여기 돌아가면 된다니까. 아니 잠깐만 서면 된대. 그러면서 굳이 빵집 앞에 서더니 굳이 거기 세우는 거예요. 매수 주문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지금 집중 못하는데 교통사고 안 나고 새롭게 태어나신 걸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야 케이크 선물하는 겁니다. 야
제가 지금 눈물 흘렸어요. 솔직히 케이크 사러 간다 할 때. 자. 밤엔 안 끝나. 다행이다. 야, 데려다 주고 스티커까지 끊겼으면. 거의 다 왔거든요. 거의 다. 여기 볼린저 밴드 거의 다 왔어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한 틱이 나중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됐습니다. 한 틱이 불행의 씨앗을 막 만들거든요. 체결 안 되고 막 올라가가 그거 억지로 끊어내려고 매도 때리는데 붕 올라가는 경우 있거든요. 무슨 말하는지 대충 알아들을 겁니다. 그죠? 사실 시장가를 던져야 되는데 내가 우세한 입장이기 때문에 뭐 하락하는 추세에 우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살짝 대놓은 겁니다. 오스카가 대전에 슈퍼하거든요. 멋진 동생입니다. 홍킴님은 공부 댓글 남기십시오. 그럼 초대합니다. 이 경상도 지역에 지금 인원이 너무 없어요. 부산 유독 없어요. 부산 한 명밖에 없어. 부산 그죠? 요새 지인이가 요새 뭐 자기 일에 더 집중하겠대서 시장도 시원찮고해서 그런가 또 연말이고 하니까 접대성 범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명밖에 없어. 한 명 돼 있네. 호야라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가 있어요. 밀감 따러 갔어요. 밀감. 거대한 그죠? 밀감 딜러. 참. 이거 봐. 아까 말했던 게 이거예요. 못 끊고 놓으면 이거 북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손실 그냥 적당히 뭐 손절을 해버리든지 하면 되는데 그 손절 안 당하려고 여기서 매도 때리는데 북 올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게. 공부 댓글 녹화 방송 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거 지금 좀 쉬어줘야 돼. 이거 지금 반등하거든요. 반등한다고 그거 안 들어가요. 매수 안 들어가요. 일단 계속 매도입니다. 언제 매수하는지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핸드폰으로 보면 좀 다른데 일단 컴퓨터로 보면 주로 뭐를 보십니까? 재생 목록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요. 뭐 공부해야 된다는 거 이야기 해드렸죠. 주식 기초 강의, 주식 생초 탈출 팁 이거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주식 기초 강의 어디 있습니까? 이거 병행해가 보십시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거야 뭐 그죠? 컴퓨터야 여기 밑에 댓글 다는데 당연히 있을 거고 그죠? 이렇게 댓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달아야 돼요 댓글을. 아니면 핸드폰 보는 것 같으면 핸드폰 세로로 본다면 하단에 다른 동영상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위로 쭉쭉쭉쭉쭉 올리면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댓글 다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댓글 달아놔야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공부를 해야만 같이 할 수 있어요. 여기 또 밀리려고 하죠. 일단 하나 삽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여기 조금 거시기하긴 한데 일단 20일에 저항권 아닙니까? 하나 일단 매도 들어가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폰으로 보죠. 세로로 보고 있다가 맨 밑에 하단에서 위로 쭉쭉쭉쭉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댓글 다한 데가 나와요. 거기에 댓글 다 하십시오. 라이딩아 일당했다야. 30만 일당했다야. 그만할까 이제? 몇 시야? 10시 반이네. 10시 40분이네. 이제 적당히 그만할 겁니다. 요게 왜 아이고야 이러면서 고민했는 줄 아십니까? 대
대박 밀렸는데 셀트리온하고 똑같잖아 이거. 대박 밀렸는데 땡겨 올렸어요. 세게 땡겨 올렸어. 이거는 절반을 넘어섰잖아. 거의 여기 셀트리온 이야기를 지금 한게 그거거든요. 셀트리온 여기 21m 정도로 3분의 1 밖에 만회 못했는데 이건 세게 만회했었어.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이고야 고민했던 겁니다. 근데 셀트리온 여기에 반동 못하고 밑으로 세게 밀렸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송할 때. 왜? 하락 추세거든. 20일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 매도 들어왔습니다. 아, 목 아파. 목을 쳐들고 있으니까 목이 아프네. 딱 제가 세워놓은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세워놓은 원칙을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저도 공부하고 배우고 익힌 거를 취합해서 제가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 기준은 제가 만들었죠. 그 기법을 제가 만들진 않았지만, 그죠? 그러면 그걸 잘 준수하면 확률이 통계를 내보고 검증을 해보면 몇 퍼센트 이상 확률이 논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의 90% 확률이 있거든요. 85%에서 90%. 그럼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 20%는 깨지고, 그죠? 나머지에서 승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한번 깨지는 거, 그거를, 싫어서, 미련 많이 부렸었습니다. 이때까지. 한 시간 만에 1당 나왔잖아. 그지? 라이딩 너를 한 시간에 20만원 버는 트레이드로 내가 키운다. 시간 내가 와. 여기 찜질방이 있거든. 차비에다가 뭐 여관 모텔비까지 하면 부담되잖아 솔직히. 찜질방에서 자고 뭐 잠깐 차 타고 돌아가는 시간 또 자고 사우나 한번 딱 하면 남자가 뭐 그지? 부르면 되지 뭐. 손실 크다고 들고 있으면 손실이 만회가 안됩니다. 끊고 나와야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 방송 들었지 않습니까? SK텔레콤 이야기 들었죠? 어저께. 어저께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요. 손실 난 거 들고 있어 봐야 손실 폭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추세가 많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만회가 잘 안 됩니다. 그거 끊고 새 마음 새 뜻으로 공부 딱 해가지고 다른 추세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갈아타고 다시 해낼 자신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면 그죠? 그럼 할 만큼 했으니까 홍킴님 뭐 들고 있는지 단가하고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그거 분석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매매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더 도움되죠. 그죠? 저는 한 분 거 포트폴리오 집중 분석 방송도 합니다. 다섯 종목 이렇게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미국 선물. 미국 주식 샀다. 뭐 샀는데 미국 주식. 개인 톡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냥 뭐 샀는지 뭐 샀는지 가격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캡처해서 그걸 하세요. 그러면 닥터K라고 오픈 채팅방에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하나 올려놨거든요. 한글로 닥터K 해가 올려놨으니까 캡처해가지고 한번 올려보십시오. 올려보시고 AMD 아마존 패던 놈 또 패네. 그렇게 하는 거야. 패던 놈 패는 거야. 패던 놈. 이거 뭐 반등할 수도 있겠네. 그죠?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깨지는 건 싫으니까 밑으로 쳐지면 그냥 적당히 끊고 나오겠습니다. 장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AMD하고 아마존하고 이런 거 종목이 27개 된다고요? 그거 어떻게 다 관리하세요? 그죠? 종목 27개 되면 안 돼요. 그 말이 그 말이군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사놨다는 게 나는 또 거액을 사놨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아니군요. 그죠? 27개 사놨단 말입니까? 나는 마이너스 50만. 27종목을 어떻게 사놨습니까? 27종목은 너무 많아요. 시장 폭락하고 나면 어떻게 손 씁니까? 손 못 써요. 아니다 싶은 거 빨리빨리 정리하십시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본인이 봐도 아니다 싶은 건 아닌 겁니다. 그거 들고 있으면 안 올라가요. 정말입니다. 시장이 좋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량주나 시장에 반응하지. 우량주 아닌 건 시장 올라가도 반응 안 하는 거 많아요. 지금 아직까지 하락장입니다. 하락장. 라이딩아, 어이구야구, 나는 현금 서비스란 걸 몰랐던 사람이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냐? 빚쟁이가 집에 찾아왔다, 나중에는. 왜 현금 서비스 쓸 줄 몰랐느냐면, 현금 꽉인데 현금 서비스를 왜 써? 어? 근데 나중에 있는데 없는데 전부 다 끌었었다? 그러니까 인생 본인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잘 나간다고, 뭐, 내가 그렇게 잘 나갔다는 것도 아니지만, 잘 나간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인생 한 번에. 취소 주문 간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당 20만원 목표니까 아까 좀 까지긴 했으나, 22만원입니다. 됐어요. 네, 옛날에, 오스카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좀 물렸다는 것 같은데 닥터케이 한글로 쳐야 돼. 한글로 자 일단 매매 정리했습니다. 1당 20만원 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고 1시간 안 걸렸습니다. 50분 걸렸습니다. 뭐 더 길게 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정규 방송 여기까지 딱 하고요. 10분만 쉬었다가 조금만 이야기 나누고 저 마무리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지금 야간장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것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0.21% 하락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미국이
11시 반이니까 아직 오픈 안 했죠. 선물이 좀 흔들흔들 하고 있으니까 야간장, 그리고 오늘 막판에 과도하게 좀 땡겼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야간장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방송 안내 나가고 있고, 내일 아침에도 8시 40분 또 찾아뵐 겁니다. 구독 혹시 안 하고 지금 보고 계신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닥터K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또 어떻게 하는지, 모의 투자이긴 합니다만 매수 매도 타이밍 보여드리는 방송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너무나 많은 노하우와 너무나 많은 기법들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무료로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좀 도움되고자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있는 슈퍼챗으로 닥터K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광고 넣으면 좀 봐주시고요. 추천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